안녕하세요, 프리티 고우님들. 네, 제가 오늘은 또 화분을 새 보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하나 풀어서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겨우 봉투와 상자에서 다 꺼냈고요. 중복되는 거는 안 꺼냈고, 지금 이제 제가 상자에 있는 것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1번으로 할게요. 1번. 네, 사각뿐이고요. 요거는 7,000원이에요. 네, 요거는 쬐끄만 거 소품 같은 거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코발트색도 있고, 요거는 뭐, 밤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왔네요. 코발트색. 동그란 화분. 요거 2번입니다. 1번에, 요건 2번, 동그란 화분. 이것도 7,000원이에요. 네, 요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집에 심은 것도 있죠.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데, 네, 오늘은 파란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요거는 3번이에요. 네, 장미, 꼬불꼬불 장미 화분. 여기 프릴 장미 화분이라고 그럴까요? 네, 3번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네. 이거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고 여기가 한 12, 3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3번. 네, 요거 4번. 장미 문양. 요 장미 문양이 참 예뻐요. 요거 12,000원이고요. 요것도 똑같이 요것도 12,000원이에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예, 여기 크기도, 길이도, 이거는 상당히 높아요. 한 15cm 정도 될것 같고, 대품 사이즈, 웬만한 대품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장미 화분. 네. 4번. 장미, 동그란 장미 화분. 네, 요거는 이제 5번이고요. 5번인데, 요거는 이제 좀, 요렇게 롱분이 있고요. 롱분 이렇게 둥근 화분이 있고요. 네, 요거는 네 요렇게 요것도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한 지름 한 요것도 15cm, 요거는 한 12, 3cm 정도 되고요. 네, 요것도 높아요. 높이가 한 15cm 이상 될것 같습니다. 한 16cm. 네. 5번이고요. 네, 요거는 2만 원입니다. 네, 요것도 멋있죠? 네, 6번, 7번, 36,000원. 이거는 대품을 심으면 딱 좋겠어요. 요거보다 높이가 높아요. 장미 화분보다 높이가 높고, 36,000원인데 굉장히 예뻐요. 요런 거, 작은 사이즈 제가 심은 거 있어요. 원종 방울복랑하고 라울금 심은 거 요거 작은 사이즈는 14,000원입니다. 네. 네,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장미 화분. 요거 1번, 2번. 요거는 1번이고 요건 2번입니다. 요거는 쬐그만해요. 그래도 요거보다는 많이 커요. 컵보다는. 이번 3번. 요거는 노란색, 보라색 다 있습니다. 요거 장미 화분, 프릴 장미 화분. 요거는 동그란 장미 화분. 네, 4번. 이것도 상당히 크기가 커요. 크기가 큽니다. 4번, 5번. 5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롱분, 중간 동그란 화분, 네, 대접 같은 화분. 입니다. 5번, 그다음에 6번, 7번, 36,000원, 36,000원이고요. 요거는 2만 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급지죠? 예뻐요, 이것도.
은근히 수제 화분으로 아주 예쁩니다. 2만원이고요. 네, 좀 이따 제가 캔디 화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네,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는 캔디 화분입니다. 캔디 화분은요, 제가 이제 쓰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신 건데, 제가 보내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예쁜 게 있다는 거 선보이려고, 네, 이렇게 찍어 봅니다. 네. 캔디 화분 중에서, 이렇게 캔디하고 테리우스인가? 네, 요 둘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요거만 골라서 구입을 하셨네요. 네, 네, 참 다정합니다. 네, 파란색 바탕에 네 둘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네 그런 거 이제 네 가지거든요. 캔디 화분은 이렇게 네 가지 하나 둘 또, 요거는 다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캔디와 테리우스. 네. 멋있죠? 네. 요렇게 또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참 옛날 그 캔디 이 만화, 캔디 만화 속에 캔디가 캔디와 테리우스가 생각이 나네요. 네. 요거 또 요것도 아우, 요것도 예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저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바탕 색깔만 다르네요. 네. 또 머리 색깔도 다르고.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 가지를, 요렇게, 네.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께 보내드리기 전에 네, 한번 이렇게 예쁜 캔디 화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네, 6,000원입니다. 꽃단지 화분, 꽃단지 분홍색, 연두색, 파란색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색, 예,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7번이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이것도 6,000원, 이것도 6,000원입니다. 네. 택배 가능합니다. 택배 가능해요. 네. 꽃단지 화분 너무 예쁘죠? 이쁜 화분들 제가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음 가득하시고 즐거움 가득한 그런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예뻐요. 예쁩니다.